그 스프린트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권순혁이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여기서 왼발 슛!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던 이스칸데라프. 네. 자, K리그 데뷔골은 6월 울산전에서 터뜨렸었는데요. 그때는 왼발잡인데 왼발로 이 볼을 잡아놓고 수비수를 제치고 나서 오른발로 골을 성공시켰는데 지금 왼발 슈팅 아주 좋아. 슈팅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위치인데요. 자, 문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머리만 좋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돌아 들어가면서 아, 완벽하게 구석을 노렸던 권경원. 그렇습니다. 앞에서 약간 잘라먹기식 헤더. 네. 아, 정말 이렇게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일단 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잘렸어요. 자, 그리고 슛! 들어가네요! 이게 빛나갑니다! 아, 환상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약간 유리볼 상황에서 슈팅까지는 마무리 지어봤고요. 자, 반대쪽에서 올 시즌에 지금 12골. 좀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이 좀 없었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오! 그대로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쌍둥이에서 또 한 번 골을 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야, 이스칸데로프 선수의 킥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 자, 혼전 상황에서 지금 골이 들어갔습니다. 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김남일 감독인데 자, 궤적이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자책골이네요. 아, 네. 자책골이군요. 김태환 선수인가요? 자, 김민혁 선수의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김태환 선수 지금